대전 원정 첫 경기를 잡았지만 나머지 두 경기가 비로 취소된 가운데 삼성라이온즈가 오늘부터 홈에서 키움 히어로즈를 상대합니다. 지난주 2연속 위닝 시리즈를 기록하며 4승 2패를 거둔 삼성은 하나와의 화요일 경기에서 승리하며 2연승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비 때문에 더 이상 경기를 치르지 못했습니다. 최하위 키움과 3게임 차 8위에 자리한 삼성은 최하위권에서 확실히 벗어나기 위해 승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.